만가. 구전민요. 상여소리라고도 한다. 상여꾼이 상여를 메고 갈 때 부르는 노래로 매장할 때 흙을 다지면서 부르기도 한다. 흔히 해로가라는 명칭으로 기록에 보인다. 만가의 기원을 중국 문헌에서 찾는다면 고금주 음악의 해로와 호리는 모두 장송의 노래이다. 이연년이 곡조를 만들어 해로는 왕공귀인을 보내는 노래, 호리는 사대부, 서인을 보내는 노래로 구분하고 상여를 메는 자로 하여금 부르게 했다. 세상에서 이것을 일러 만가라고 한다고 했으며 해로와 호리는 제왕 전횡이 한 고조의 부름을 받아가다가 시향이라는 곳에서 한나라에 항거하여 목질려 죽으니 그의 신하가 시신을 호송해 돌아가면서 슬픔을 견디지 못하며 지은 것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만가를 해로가로 부르는 동기도 여기에 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수기 타령. 판소리의 공명. 판소리 열두마당의 하나로 왈자 타령이 무수기 타령이라는 설과 오유란전이 무수기 타령과 같다는 설 등 이설이 있으나 사설은 전하지 않는다. 내용은 오입쟁이들이 좋아하는 기생을 어른다는 줄거리를 창극화한 것이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